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네. 아, 오늘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여담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여담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1월 22일자 방송에서 제가 예.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당시 남양유업의 아동용 음료 아이꼬야 우리 아이주스 라는 제품에서 시퍼런 곰팡이 덩어리가 발견됐는데요. 예예예. 예, 예. 이 사건 소개하면서 남양유업의 오랜 갑질 역사를 쭉 말씀드렸죠. 예예예. 예, 예. 그 방송 내용을 기사로도 썼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불량식품 만드는 남양유업의 역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양유업 쪽에서 상당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오, 내용은 뭐 예. 왜 자꾸 옛날 이야기 꺼내냐는 거죠. 옛날 이야기 네. 꺼내냐고요. 네. 옛날과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웃고 말았는데 두차 말씀드리지만 잘하십시오. 잘하면 옛날 이야기 안 꺼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까? 김 PD님 말씀대로 네. 그 갑질을 하고도 안 고쳤으니까 자꾸 꺼내는 거죠. 우리가 왜 일제의 만행을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일제가 안 고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처럼 깔끔하고 치열하게 반성하면 그걸로 지금 독일 갈구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뼈를 깎는 반성을 했다고 말은 하는데 종이캔 음료수 안에서 시퍼런 곰팡이 덩어리가 대따시만한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이게 OEM이어서 뭐 이런 말을 흘리고 다녀요. 마치 자기의 책임이 아니고 제조사 책임인 것처럼 남양유업 마크 달고 나온 제품인데 그렇게 행세를 하거든요. 예. 그게 반성을 한 기업의 태도냐고요. 그건 그런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에 대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 예, 저도 예. 제 패친 분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사건인데 이 기사가 그 한 맘카페 인터넷에 링크가 걸렸습니다. 예예예. 예, 예. 한 맘카페 회원이 6일에 갑질의 시작 남양유업의 역사라는 제목을 올리고 제 기사를 링크를 건 거죠. 예. 그 게시글에 수십 건의 댓글이 달렸고 뭐 댓글 대부분이 남양유업의 횡포에 분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런데 남양유업이 이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라면서 포털에 게시글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포털은 남양유업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 임시 게시 중단 조치를 내렸고요. 참 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언론사 그쵸? 보도인데, 응? 언론사 보도인데. 아니 네. 그러면은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응? 검열 또 확산 저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가 검열을 한 게 아니고 남양유업에서 일단 항의를 하면 네네. 네이버는 일단 30일간 임시로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저도 사실 전혀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예, 예.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대요. 그러면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은 당연히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기사가 보조지 살아있는데 기사 링크가 왜 명예훼손이냐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게시글 중단에 불복을 해서 포털에 이의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남양유업 여러분 일단 이런 양아치 짓 좀 하지 맙시다.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네. 민중의 소리에 항의를 해야죠. 어. 정정 보도 혹은 반론 보도를 신청하시라고요. 그러면 저는 안 받아줄 테니까 언론 중재위 가자고요. 예.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명예훼손 소송 내시라고요. 누구를 상대로 내야 되느냐. 민중의 소리와 이완배 기자를 상대로 내는 겁니다. 네. 왜 맘카페 게시물에 명예훼손을 거냐고요. 제가 남양유업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예예. 예, 예. 게시글을 올린 분이 제목을 갑질의 시작 남양유업 이렇게 달았고 내용의 기사 링크 위에 남양유업 가지가지 하네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명예훼손 소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질의 시작 남양유업은 제 기사 내용입니다. 그럼 기사에 소송을 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남양유업 가지가지 하네요가 왜 명예훼손입니까? 가지가지 하면 명예훼손입니까? 뭐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예. 남양유업 한두 가지 하네요 혹은 뭐 서너 가지 하네요 이렇게 쓰라는 겁니까? 남양유업하고 통화를 해보니 저한테 하는 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유포돼서 기업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요? 아니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김PD님도 바로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예, 예. 뭐가 사실과 달라서 상처를 입으셨냐고 아무리 물어도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는 대답을 안 합니다. 제 기사에 니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작작들 하십시오. 상처는 결혼했다고 니들이 해고한 엄마 노동자들이 받은 거고요. 네. 니들이 갑질 쌍욕을 당했던 대리 점주들이 받은 거고요. 아이코야 음료수에서 곰팡이 덩어리 발견한 소비자들이 받은 겁니다. 니들이 무슨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게 가해자도 사실은 피해자다 이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왜 나하고 민소의 직접 명예훼손 소송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부탁하는데 예. 화이팅 하십시오. 제발. 제발 소송 좀 내세요. 법정에서 얼굴 한번 봅시다. 진짜. 예? 사실을 적시한 기사와 언론사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비열하게 뒤에서 네티즌들 링크 게시글에 명예훼손이나 거는데 소송 법정에서 제발 얼굴 한번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여담이 길어졌는데 이까지 하고요. 네. 네, 오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경제학 주제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영어로는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자본이라는 개념이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돈의 영역에서만 주로 다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깁니다. 자본이라는 말은 원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미천이라는 뜻인데 이 미천이 꼭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면 이건 돈 X로는 표시될 수 없지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큰 미천이 되죠. 그래서 사람도 돈으로 투자되는 자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뭐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형성됩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발전한 개념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 이 중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에 뒤이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 제도가 잘 구축돼 있어 거래 비용이 적고 효율성은 높다. 따라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민 소득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 예.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네트워크 능력 혹은 신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은 땡전 한 푼 없어도 매우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고 도울 테니까요. 그래서 돈이나 인재만큼이나 신뢰라는 네트워크가 미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월드뱅크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국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비중이 전체 국부의 80%에 이른다. 이런 어마무시한 분석도 있습니다. 우호적 인간관계, 제도에 대한 믿음, 준법의식 이런 사회적 자본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하지만 국제적인 평가로는 우리나라가 이게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각국의 신뢰 정도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10명 중에 3명만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근데 이 신뢰도가 높은 나라가 1위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10명 중 6.8명을 믿는다고 답을 해요. 심지어 중국과 베트남도 이 믿는 수치가 5.2명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71개 대상국 중에 꼴찌를 기록합니다. 꼴찌요? 예, 그러니까 신뢰와 협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매우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지적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실험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제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거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신뢰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돈을 잘 빌려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짓 했다가 바로 사기꾼으로 몰리죠. 서로를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사회적 자본을 설명할 때 제일 자주 인용하는 사례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범사가 깡패들을 소탕하는데 최민식 씨가 맡은 최익현이라는 그 부산의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도망을 가요. 근데 깡패였던 김판호하고 소주집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김판호가 잡힐까봐 겁을 내니까 최민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고 봐라. 그 새끼들 나 절대 못 잡아넣는다. 이러면서 수첩을 하나 꺼내서 휘둘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이게 얼마짜리 수첩인 줄 아나? 10억짜리다 10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 자본의 가치입니다. 그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는 최익현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죠. 그리고 그 가치가 10억짜리라는 겁니다. 신뢰와 네트워크를 돈의 가격으로 환산을 한 거죠. 요게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신뢰 수준도 낮고 협동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 매우 미비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이 완벽하게 없는 불모지냐? 아닐 겁니다. 예. 잘 보십시오. 사회적 자본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냐? 기득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최익현 씨가 보여준 그 10억짜리 수첩은 기득권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특히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서울대를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최소한 서울대에 가면 좋은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어서 이건 아닙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서울대 합격 노리는 사람 중에 서울대에 어떤 좋은 교수님이 계셔서 배우고 싶어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서울대 교수님들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물론 서울대를 나오면 그게 중요한 신호가 돼서 학벌로 출세하는 데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겠죠. 예, 예.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서울대 카르텔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서울대 동창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서울법대, 서울 상대에 강합니다. 자기들끼리 엄청난 네트워크를 꾸려서 평생 밀어주고 끌어주죠. 이건 직접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데도 이 네트워크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들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나쁜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를 막지 못하면 기업이 망합니다. 예. 존폐가 걸려 있어요. 예. 이걸 막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비용을 써야 될까요? 엄청 들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나 재벌들이 평소에 언론인들 끼고 와인 보내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관리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나쁜 기사가 나가면 광고 엄청 주고 엿을 바꿔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의 존폐가 걸린 기사라면 그걸 막는 데 드는 비용이 얼추 수십억에서 수백억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재현 사건이나 방용훈 사건 보십시오. 이거 조선일보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기업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이 기사를 막는데 수백억을 썼어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조선일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중앙일간지들이 일제히 이 기사를 쌩까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그렇죠. 예. 그렇죠. KBS가 3월 17일에 약간 반성하는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2016년 9월에 예.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 고 이미란 씨가 자살을 했는데 이 KBS 보도예요. 이 소식이 유시스, 뉴스원 등 통신사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다음 날인 9월 3일 10대 일간지 중에서 중앙, 경향, 서울, 세계, 국민일보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 소식이 나왔고 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간단하게 보도하고 치워버렸고 조선과 동아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은 그렇다 치고요. 지네 회사이니까. 지네 회사이니까. 예. 동아는 예. 조선을 필생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동아일보 사업 회장실 창가에서 조선일보가 내려볼 수 있도록 건물 지어달라고 요청한 회사예요. 그 정도로 조선일보를 미워합니다. 예. 그러면 조선일보를 박살낼 절호의 찬스인데 네. 동아일보는 입을 닫아요. 어. KBS 방송을 보면 방송도 당시 MBC만 간략하게 이 소식을 다루고 KBS 자기들을 비롯해서 지상파 종편 어느 곳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에 가요. 심지어 KBS는 자기들이 사건 취재를 했고 그게 코리아나 호텔 부인 변사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네트워크에 보고도 됐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보고가 기사 작성 시스템에서 어느 순간 삭제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언론사들 사이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거 조선일보가 돈으로 막은 게 아니에요. 동아일보한테 돈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걔들끼리는 암묵적으로 우리는 적어도 사주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신뢰와 협업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된 겁니다. 사주 허리 아래 일을 그렇죠. 불문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네. 겁니다. 네. 이걸 돈으로 막으려고 했다면 최소한 몇백억짜리인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런 사회적 자본 카르텔을 형성해서 피차 이 돈을 절약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막강한 사회적 자본이냐는 거죠. 판사, 검사, 언론인, 고위공무원, 특히 명문대 나온 놈들, 회전문 인사로 퇴적, 퇴직 후에 민간기업에서 수십억씩 받는 자리에 가는 것도 이런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옳은 의미의 사회적인 자본, 협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효율성은 71개 조사 나라 중 꼴찌인데 기득권들이 형성한 카르텔에 의거한 사회적 자본은 막강한 겁니다. 하하, 예. 이 기득권의 사회적 자본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민중들은 사회 시스템을 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시스템이 더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저 이한배 기자님. 네. 만약에 동아일보가 열심히 네. 이 방용훈 관련한 또 장자연 네. 관련한 보도를 했다면 조선일보가 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당연히 조선일보가 가만 안 있겠죠. 왜냐하면 동아일보 사주들 중에 모 인사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아랫도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아. 소문이 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조선일보가 맘먹고 파기 시작하면 동아일보는 걸릴 게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피치 안 건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들이요. 아니, 사회적 그러니까 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서로의 어떤 동업자 의식 이런 것보다도 네. 저 새끼들이 날 또 나에 대해서 시비 걸면은 우리도 네. 무사하지 않는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뭐 사실. 그렇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암묵적인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물질적 자본 수준은 기득권과 민중들 사이에 넘사벽 수준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네. 뭐 재벌과 민중들이 돈으로 상대가 되겠습니까? 인적 자본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뜻 있는 인재들이 아직 많아서 예. 여전히 정의와 진보를 위해서 일하는 뛰어난 인적 자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인적 자본과 진보의 인적 자본은 아직도 부딪혀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 자본 분야는 물적 자본 못지않게 이것도 넘사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저쪽은 저렇게 단단하게 밀어주고 끌어주는데 아랫도리 쪽은 절대로 안 건드린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데 진보 진영은 아직도 서로에 대한 이런 신뢰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연대하고 도와야 됩니다. 이게 진보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 신뢰가 구축되면 진보도 더 당당하고 여유 있게 싸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손혜원 의원 같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 진보가 손혜원 의원을 돕는다, 연대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손혜원 의원이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우리끼리 짓밟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회적 자본 힘이 약화되고 예. 투사들의 힘도 훨씬 더 약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완배 기자님, 만약에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은 네. 아,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죠. 아니 우리가 왜 진영 논리에 함몰돼야 하는데? 어? 네. 우리는 시시비비만 가릴 뿐이야.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예. 결국 진영과 진영의 싸움이고 사회적 힘과 힘의 충돌인데 예. 저쪽은 저렇게 끈끈하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동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음결을 예. 우리가 그렇게 파헤치는 게 과연 우리의 힘을 강화하는 길일까요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 오늘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좀 보강해야 할 부분이 우리 서로에 대한 신뢰, 협동, 연대죠. 그리고 특히 누군가가 고통에 빠졌을 때, 그렇죠. 공경에 예, 처했을 때, 맞습니다. 예, 우린 연대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 협업 시스템이 강고히 구축되지 않으면 물적 자본에서 이미 넘사벽으로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제대로 되는 싸움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진보 진영에서 제 생각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당히 젊은 패기로 막 날석에 비판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조금 더 동지애로 뭉쳐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장자연 사건이나 방용운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강력한 기득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항할 민중들의 연대성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연대가 깨질 때 우리 스스로 이 사회적 자본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좀 서로를 좀더 보듬고요. 어려울 때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협동의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작하실 때좀 나으셨는데 네. 마지막에 굉장히 훈훈하게 끝나네요. 그렇죠. 남양유업은 우리 동지가 아니니까 막고 싶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